저한테는 블록체인은 기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인데 다음에 한 세 가지 정도의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 확장성이 있고 보안성이 있고 투명성이 있고 근데 그 기술 자체만으로는 블록체인 기반 산업의 육성들이라는 것은 사실 보장되지가 않고 또 사실 모든 사업이 다 이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구현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좀 접근법을 보면은 블록체인 그 기술을 공급하는 입장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것을 시장 수요가 어떻게 받아주는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적었던 것 같아서 지금까지 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좀 겪었다면 이걸 통해서 어떻게 시장 수요를 불러일으킬지 포크노믹스적인 관점으로 사업에 대해서 한번 한 세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맨날 사람들이 토크노믹스 하는데 사실 좀 지금 학회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관련이 있는데 토큰을 이용한 경제학적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블록체인을 썼을 때 하고 싶은 거는 일종의 웹3 서비스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웹3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중앙화되어 있는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다수의 참가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스마트 기업으로 운영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래도 주인장이 없으니까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센티브를 불러 일으키는 방법으로 경제학적인 보상성을 들어오는 과정에서 토큰의 자본 수익이 필요해지는데요.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토크노믹스가 하는 일은 사실은 동태적인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만약에 플랫폼이 하나 생겼는데 사용자들이 증가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쓸 수 있는 혜택이 증가를 하니까 그 플랫폼에 쓸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토큰에 대한 미래 가치가 상상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게 되지 않겠어요? 또 그런 것이 기대가 되면 그 기대 때문에 사전적으로 더 많은 사용자들이 플랫폼으로 끌려 들어오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확보해야 되는 것은 네트워크 효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 이제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장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회사와의 차이에서 오는 것들이 이런 것인데 탈중앙화된 거버넌스로 구현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는 참여자 모두가 합의로 함께 운영을 한다는 개념이고 주식회사는 소수 경영진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여기서는 참여자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중의 지혜처럼 커뮤니티 효과를 좀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참여도 극대화하고 그들의 의견도 합의하에서 가장 정제되어 있는 정보를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물론 이 자율적으로 돌아가려다 보면은 기술적 안정성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런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웹3 비즈니스를 부산에 어떤 거를 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블록체인 토큰을 바란다라는 거에 대한 핵심 질문이자 과제인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 우리가 증권이냐 상품이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기존에 자산군을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기득권과의 마찰은 반드시 있을 것 같고요. 좀 생각의 전환을 발상의 전환을 한다 그러면 좀 신규 자산군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래도 리테일 베이스로 해서 커뮤니티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성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역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인수 케이스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좀 글로벌 확장성까지 좀 깨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부산에 뭐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보는 부산에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은 부산 국제영화제입니다. 저는 서울대 경영대가 여기 부산국제영화제나 MOU를 맺어서 작년에 참석을 할 수 있는 영감을 이제 한번 얻었었는데요. 그때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던 것은 영화사업 관련 저작권 그 투자가 개막식 이전부터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어떤 좀 무형의 자산이죠.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던 자산이지만 지금 K-컨텐츠라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 가장 글로벌한 수요가 많은 것입니다. 이걸 토크나이즈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VC 투자를 유치하고 VC가 투자를 유치되면 저는 그게 부산만의 디지털 금융에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오프라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시작점으로서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는 이유가요. 우리 NFT를 항상 뭐 디지털 아트로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커뮤니티에 대한 멤버십에 대한 개념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국제영화제 멤버십을 만약에 NFT화하고 만약에 우리 K셀럽 제가 이제 그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있어 보니까 굉장히 오프라인으로 하는 부대 행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NFT가 독점적인 어떤 행사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오는 굉장히 독창적인 자산군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건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만의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부대 행사도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위주로 하는데 여기서 온앤 오프라인을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감상을 하는데 뭔가 메타버스를 같이 감상을 한다거나 온라인에서 소셜 게더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한다면 메타버스 사업까지도 같이 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기존에 이 부산국제영화제가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의 그 밸류를 맥시마이즈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커뮤니티가 형성이 된다면 NFT를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 영화에 대한 어떤 기획안도 제안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토론을 함으로써 시장 중심으로 가장 좋은 K-컨텐츠 개발의 동력까지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것이 거래가 돼야 됩니다. 거래가 돼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크노믹스를 통해서 뭐가 생기죠? 경제학적 보상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글로벌 확장성을 확보하게 된다는 거라서 이런 게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을 하지만 잘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면 부산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위치를 확보하면서도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서 갈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게임 사업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지스타가 사실은 부산 국제영화제에 못지않게 가장 큰 행사잖아요. 뭐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블록체인 게임 활성화하는 거는 기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보니까 대한민국에는 DeFi 서비스가 없습니다. 다 거래소 위주의 시장이에요. 근데 사실은 Play to Earn을 통해서 게임 아이템들을 결과적으로는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다 보면 좀 한국형 DeFi의 시작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꼭 게임을 게임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크립토 키티즈 막 어떻게 보면은 그 키우고 하는 그런 게임 하는데 저는 실사 게임 그리고 아이돌 육성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블록체인화 하는 데에서 굉장히 큰 구심점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트리플 S라고 해서 이미 해시태그가 하고 있는데요. 저는 보진 않았는데 프로듀서 101이었나요? 그 아이돌 경쟁을 블록체인상에서 합니다. 그래서 NFT를 발행해가지고 커뮤니티 멤버들이 실제적으로 누가 가장 좋은 데뷔를 할 수 있는 아이돌인지를 투표를 하고요. 그들들의 어떤 가장 제일 알맞은 적합한 곡이 무엇일지도 하는데요. 전 여기에서 하나 좀 생각을 해봤으면 프리딕션 마켓 모델이라는 시장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블록체인 상에서 어떠한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면서 어떤 그 경제적인 보상성도 주는 것인데 경진대의 결과 부분을 프리딕션 마켓 모델로 육성을 한다면 굉장히 독특한 시장 육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BIFC예요. 부산국제금융센터. 저는 DeFi는 결국에는 기존 금융권과 다른 것이 뭐냐면 섀도우 뱅킹이라고 하는 제2금융권, 어떻게 보면 자산 운영을 비롯한 기초적인 어떤 기본적인 금융 업무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산이 디지털 섀도우 뱅킹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디지털 에셋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에 사실 실제로 보면은 디지털 자산 퀀트 펀드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왜냐면 공학적인 지식도 있고 임플리멘테이션 기술도 상당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 탕수 상세권 같은 것도 브라질과 아시아 쪽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 가격 차이를 아비트라지 할 수 있는 펀드들을 육성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자연스럽게 그 자산군에 대한 투자 시장이 형성이 되고요. 유동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 유동성이 확보된 그 다음은 정말 어마무시한 시장입니다. 이런 거거든요. 저는 디지털 자산군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너무 동일한 게 분산형? 그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저는 디지털 금융 클러스터 육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디지털 금융은 비대면 금융입니다. 비대면 금융에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그 승부의 가장 결정적 요소는 데이터의 정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상장을 하고 어떤 토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주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나오나 서비스에 대한 스코어링을 시장 중심으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정보 서비스가 함께 들어와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다오 스코어링이나 레이팅 시스템을 시장 중심으로 형성하실 수 있게끔 분권을 조금 더 네트워크를 좀 불러일으키시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니크한 데이터를 얻게 되는 특구가 될 것이고 그것은 기술이 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을 통해서 우리만 갖고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가신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